자, 우리 아기는? 하나는 지난번에 왔을 때 엄마가 그 짐승 취급받은 여자를 더 봐야 된다고 하셨고요. 하나는 숨 못 쉬는 공포요. 한 1년 좀 더 됐는데 숨을 코로 쉬는 게 아니고 이 여기로 늘 쉬어야 되는 그 강박과 얘기해서 했을 때 숨이 안 들어오면 두려운가 막 야, 숨이 어떻게 안 들어오면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 번 해서 안 들어오면 두 번 해서 또 안 들어오면 그거를 집중해 네가? 네, 할 수밖에 없어. 왜 집중해? 그냥 살아. 숨이 안 쉬어져. 지금 쉬고 있어. 내가 진짜 아니 멀쩡하게 눈 뜨고 숨이 안 쉬어. 그럼 넌 죽었지 지금. 벌써 죽었어야 돼. 여기서 시체 치웠어야 되는데. 너 지금 그게 논리가 맞는 소리를 해. 논리가 안 맞으니까 저 더워. 그게 네 가해자구나. 숨을 못 쉬겠다고 하면서 쉬고 있는 가해자. 숨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살아. 얘 봐. 아우 내가 미치겠네 정말.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네 짐승의 수치가 늘 떠 있는데 그걸 너라고 인정하는 게 두려워. 죽어. 내 여자를 짐승이라고 수치주는 내 가해자가 너무 두려워요. 그 가해자를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내 짐승 인정하면. 수치당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싸우지 마, 가야. 너라고 인정해. 이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그냥 인정해. 왜 싸워?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 두려움이 납니다. 이 두려움이 납니다. 내 가해자 짐승분은. 이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짐승이 납니다. 인정을 해. 왜 고집 부려 두렵다고. 왜 피해자라고 고집 부려 두렵다고 하면서. 짐승이 납니다. 내 여자를 짐승이라고 수치주는 가해자가 납니다. 짐승 같은 너는 돼지같이 처먹다가 죽으라고. 새끼나 낳다가 짐승처럼 사는 너 같은 여자야! 죽으라고. 수치주는 가해자가 납니다. 너잖아. 가해자가 납니다. 두려워. 너잖아. 왜 고집 부리면서 가식을 써? 거짓말 좀 하지 마. 잔인하게 내 여자를 짐승이라고 수치주면서 인간 취급 안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 짐승 취급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그 가해자를 인정하는 것이
시술하겠어. 두렵다고. 가식 쓰면. 고집부리는. 고집부리는. 고집의 수치가. 고집의 수치가. 납니다. 납니다. 작작 부려, 좀.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아, 가해자, 가해자가 납니다. 아,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나를 짐승 취급하는. 나를 짐승 취급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딴 사람이 널 짐승 취급한 적 있어 없어? 없다. 없어. 그러면 근데 네가 짐승 같잖아. 네가 짐승이라고 느끼잖아. 누가 그렇게 해? 네가 그러잖아. 근데 왜 고집부려? 두렵다고. 네가 그래놓고 왜 가식? 맞잖아. 두려움이 가짜야. 호흡 같은 소리야. 호흡은 잘만 돼. 내가 느껴보니까 뱃속까지 쫙 내려가. 아, 일방통행이야. 너무 잘 내려가. 죽을 염려 전혀 없어. 숨 막혀. 죽을 염려 0%. 아이고, 웃기고 있어. 너 왜 그래? 헤라 엄마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고집부려 그래. 의사 선생님한테나 동아지 가서 해 이러면 산소호흡기 꽂지. 난 아니야. 금방 너랑 하나 돼서 느껴보니까 뭐 잘만 돌아가는데 폐 기능이. 이게 진짜 지 짐승만 보려고 별 쇼를 나와 지랄. 야, 이게 진짜 아주 농락을 해라. 네가 생각해도 웃기지? 저 맞아야 되겠지? 사람은 이렇게 농락하면. 네가 짐승 같다고 네 여자 보고 그랬지? 딴 사람이 누가 그랬어?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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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자를 소중한 내 여자를 짐승 취급하고 수치 준 것을 참회합니다. 영채님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딸이 당신의 소중한 딸이 내 여자를 내 여자를 나라고 함부로 하고 나라고 함부로 하고 짐승이라고 욕하고 짐승이라고 욕하고 더러운 년이라고 하고 더러운 년이라고 하고 수치 준 것을 수치 준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내 여자를 아프게 한 것을 내 여자를 아프게 한 것을 짐승 취급한 것을 짐승 취급한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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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이쁜 내 여자를 이쁜 내 여자를 날마다 날마다 짐승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학대하고 학대하고 아프고 아프고 두렵게 살게 했습니다. 두렵게 살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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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부리면서 고집부리면서 두렵다고 두렵다고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를 붙잡고 가해자를 인정 안 한 것을 가해자를 인정 안 한 것을 참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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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내 여자를 내 여자를 짐승이라고 짐승이라고 학대하고 학대하고 수치 주며 수치 주며 굴욕적으로 살게 한 것을 굴욕적으로 굴욕적으로 살게 한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내가 해놓고 내가 해놓고 굴욕감이 올라오면 굴욕감이 올라오면
남 탓하고 남 탓하고 수치 당했다고 수치 당했다고 미움 썼습니다. 미움 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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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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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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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납니다. 누가 널 보고 짐승이래. 귀엽다고만 하지. 덕자. 덕자 다 좋아하는데 네가 너한테 덕자한테 어떤 짓을 했어? 짐승이라고. 그리고서 그 여자 가해자 들키면 사랑 못 받을까 봐 피해자 쓰면서 사랑 받으려고 남이 그런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서 망상 떨고 힘들게. 아픔이 납니다. 아픔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자, 이 마음들을 다 너라고 인지 안 하면 마음하고 싸우면 되게 아프고 두려운 거야. 아픔이 납니다. 아픔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아픔이 납니다. 내 여자를 짐승이라고 수치주는 가해자가 납니다. 여기 있구나. 나가. 나가고. 오. 뭐 터졌어. 나갔어. 시원하지 너? 너 엄청 시원하겠다. 아가 호흡을 쉬어봐. 쉬었네요. 아무 이상 없지? 말이 돼 그게. 호흡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빙의가 뜨잖아. 가해자가 뜨잖아. 그러면 그 가해자를 인정 안 하려고 호흡에 집중시키면서 계속 두려움을 올리는 거야. 그 가해자가 사라지니까 어때? 뭐 호흡이고 뭐고 시원하지? 너무 무서우니까 호흡에 집중해서 호흡이 어째서 두렵다고. 네 가해자가 두려운 겨, 이 녀석아. 지금 호흡이 두려워야 되는데 어디가 두려워? 가해자가 없어. 내가 가벼워졌어. 그 완전 가벼워졌어. 이러면 어떻게 보여? 떠 보이는 것도 보여. 가볍게 보여. 무게가 없어. 너 엄청 무게 있었어. 그렇게 보였어요. 사람들도 봐봐. 어떻게 보여? 지금 정신이 없을 거다. 에너지 좀 나가면은 내일 아침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야 너는. 그 비위가 진짜 뇌를 완전 장악하고 온몸을 장악하고. 너를 계속 짐승으로 끌고 다니는데 몰라! 지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너 사람들 보면 이랬지. 사람들은 사람들 같고 난 짐승 같고. 열등해서 너무 열등해서 난 짐승 수준의 열등이로 느끼고 그치? 그래서 그 열등이 맨날 버리고 네가 그러는 줄 모르고 그 열등이가 너잖아. 누가 너한테 와서 넌 짐승같이 열등이 안 그러잖아. 그치? 그게 깨진 거야. 그 두려움 수준이 괜찮은 거야. 가해자 올라오면 이제 알아차릴 수 있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야.